할렐루야. 네, 호산나 교회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푸른 마르고 꽃은 지더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돼.
찬양한 대로 주변 분들을 보시면서 믿음의 권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주변 분들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천상 하늘을 끌고
주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을 그 믿는 자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예배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이 시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상시 목사님 가운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